노년기가 인간의 생애에서 갖는 심리적인 의미는 정신분석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은 전생 16 심리사회적으로 8등기를 통해서 발달한다고 말하며 1단계 영아기, 2단계 유아기, 3단계 초기 아동기, 4단계 후기 아동기, 5단계 청소년기, 6단계 성인 초기, 7단계 청년기, 8단계 노년기로 8단계를 나누었다. 또한 그는 단계마다도 발달과업이 존재하고 이 과업을 연수하면서 다음 단계로 발달한다고 말했다. 노년기는 65세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시기까지의 단계로 이때의 발달과업은 자아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이 몇 가지 존재한다. 첫째, 노년기 이르면 대부분 치매에 빠진다는 것이다. 치매는 노년기 자체는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질병의 일종이다. 따라서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치매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로, 노년기 이르면 창의성이 없어지는 데 그 이유는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성격은 세월이 흘러도 별로 변하지 않고 유지된다.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사람의 과거의 경험과 선조적인 특성이 작용하던 노화의 과정은 아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이르면 성욕과 성적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성욕의 변화가 없으며 성적능력은 꽤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제 평균 100세 이상의 시대가 열리며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액티브 시니어, 애플적 그레이 등의 신조어가 생겨나는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젊음을 추구하는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노년기를 맞이하고 언젠가 죽음에 이른다. 더욱이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어찌가야 하는 노년기의 시기가 길어질 것이다. 노년기는 생애에서 황금기라고 할수 있다. 젊은 시절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함이 갖춰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시기이며 질풍노도의 젊은 시절을 보내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인생에 대해 뭔가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고 생산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면 무능하고 쓸모가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노년이라는 자신이 이룬 것을 많은 것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시기이며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세상을 좀더 넓게 바라보는 풍요의 시기다. 어떤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노년을 이뤄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다. 그 이유는 마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간다로 예전에는 그곳으로 가서 참석해 만들 수 있었던 스님 목사님 신부님의 좋은 말씀을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좋은 강의를 나이가 들어서 들어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조금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는 자아통합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삶을 우회하고 자책해보다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용서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버린 실수나 시행착오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수 있는 것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아통합이다. 이러한 자아통합이 이루어져야 노년기를 안정되고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은 대부분 논리적인 체계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논리라는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가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논리는 과학과 물질주의를 받쳐주는 학문적인 토대가 된다. 현재 과학은 신의 위치에 놓여 있으며 논리는 과학을 받쳐주는 이론적인 토대다. 따라서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 행동은 쉽게 평가절하를 받는다. 우리는 흔하도 면하지 않던 새로운 종교인 논리에 대한 교리 교육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논리 없이 현대 사회를 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러듯이 논리를 증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순과 분리가 사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논리라는 풀수 없는 많은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 단순히 과거 법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논리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우리 인생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놀린 우리의 사고와 생일을 정교하게 다듬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의 현실 세계를 전부 통제하도록 하지는 못한다.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일 뿐 논리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논리를 두고도 교육받아 왔던 많은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면 크게 당황하고 실망한다.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은 불합리하고 분불명막하며 모순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논리로 많은 사건을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모순과 불명확성이 얽히고 설킨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간단히 논리라는 도구로 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논리를 배제하면 도리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뢰를 찾는 경우도 많다. 세상은 불명하고 모순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제야 우리는 인생의 실태를 조금씩 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다. 따라서 삶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면 머리를 잠시 쉬고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마음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의 길로 안내해 줄지도 모른다. 뇌와 정신질환. 뇌는 크게 좌반구와 우반구로 나눠진다. 좌반구는 어느 논리적인 사고 또 추상적인 사고를 담당한다. IQ 테스트는 뇌의 좌반구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지금까지는 교육에 주로 좌반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객관적인 증력, 지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등 좌반구가 갖고 있는 부분은 사회적인 성공을 보장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반구는 비논리적이고 비언어적인 사고를 담당하는데 통찰력, 환상, 감정, 창의력, 예술적인 능력을 담당한다. 그래서 우반구를 예술을 담당하는 데라고 한다. 우리 뇌는 한쪽만 발달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서 좌반구의 기능인 이성적인 면만 발달하면 그 사람 매우 건조하고 냉정하고 비판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반면에 우반구가 발달한 사람의 경우는 계획성이 없고 비현실적이고 몽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좌우반구의 능력을 조화를 이룰 때의 인간의 능력은 더욱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은 바하의 소나타를 연주할 때 상대성 이론이 떠올랐다고 한다. 이런 발견은 바로 두 반구의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또는 서로 보완적인 전개를 할 때 나타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동양에서는 좌우반구는 남성적인 양의 특성을 가지며 우반구는 여성적인 음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한다. 인간은 양과 음의 특성을 모두 갖고 있다는 의미다. 동양에서는 양과 음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이런 균형은 뇌에서도 필요하다. 우리가 뇌의 각 부분은 담당하는 역할이 각기 다르다. 뇌는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다.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소음을 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마치 컴퓨터의 CPU처럼 발달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인간의 소원에는 평균 감각을 담당하며 인간의 대뇌 중에서 전두엽에는 우리의 사고 능력이 담고 있다. 그래서 사고로 전두엽을 다치게 되면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전두엽은 성격을 담당하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생긴다. 어떤 사람이 다혈질인데 그 사고로 전두엽을 해서 서운한 양처럼 변했고 또 전두엽 손상으로 충동을 감지 못하고 다혈질로 변한 사람도 있다. 또한 전두엽은 고도의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일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헤엄하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기억력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 헤엄하는 소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공을 하면 단기 기억력이 손상되어서 흔히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필름이 끊기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뇌 안쪽으로 들어가면 변정기라고 해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다. 이것은 상황을 느끼고 남들에게 공감하며 감정을 느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뇌의 전두엽 질질설이 유명한 시기가 있었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뇌수술이 진행되었던 것은 1880년대의 고틀리프 브루크하르트에 의해서다. 그는 6명의 단번간 환자들을 대상으로 뇌피질을 절제했다. 그런데 결과는 증상이 좋아지기는 커녕 간질이 생기는 후유증이 생겼다. 이로 인해서 정신질환에 대한 뇌수술은 금지되었다. 현대적인 개념의 정신질환에 대한
내수들은 1935년 안토니오 에가서 모니지에에서 비롯된다. 당시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뇌의 전두엽을 절제할 경우의 성격이 온순해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뇌종양 수술 중에서 이리 전두엽이 절제된 환자들이 성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던 때였다. 포르투갈의 신경과에서였던 모리즈는 뇌구멍을 뚫어서 알코올을 주입하거나 철사를 이용해서 전두엽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모리즈는 이 수술로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가 좀더 안정된 상태가 되었으며 온순해졌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이로 인해서 전두엽 절제 수술은 유명해져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한 뇌에 5천 건 이상의 수술이 시행되었다. 당시는 항정신병 약물이나 항권한제가 개발되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난폭하고 정신장애가 심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다. 이 수술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이 수술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다. 이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예전에 이에서 무뚝뚝해지고 화를 더잘 내는 성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으며, 반대니까 창의력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기분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치료 효과가 얼마 지속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로 인해서 뇌의 앞부분에 위치한 전두엽의 기능을 알수 있는 단서가 제공되기도 했다. 전두엽은 집중력에 관여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정신과 약물이 개발되면서 전두엽 절제술은 자취를 감췄다. 글쎄요, 약물로 어렵다는 책을 본 적이 근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건강하지 않는 부분이 많네요. 약물에 대해서 특히. 다중 인격장애를 통해서 본 마음과 신체의 상관관계. 고대 이집트 신화에는 오시리스라는 신이 등장한다. 12시 많은 동생이 쇠퇴에 의해서 살해되고 시체는 혈의 조각으로 잘려서 뿌린다. 이제 오리시스의 여동생이 말하는 이시스는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오리시스를 다시 살려낸다. 오리시스가 혈의 조각으로 잘려나가듯이 한 사람 안에 다양한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리시스 콤플렉스 또는 다중인격 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부른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내면에 존재하는 성격이 둘 이상이며 20개 이상인 경우도 있으며 대개는 5에서 10개 정도 존재한다.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에서 다른 성격이 나타날 때는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성격이 다른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성격이 나타날 때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드물게 자신 안에서 성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다.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성격들은 각각의 이름을 갖고 있고 단일한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서류관을 월드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신디라는 여성이 그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월드는 자신이 멍청하고 성격도 나쁘고 외모도 형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없었다. 반면에 신디의 성격이 나타날 때에는 지적이고 신체적으로 매력이 있으며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넘쳤다. 자신감이 넘쳤다. 또한 신디는 월드에 대해서 질투심이 많아서 월드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월드가 다른 여성과 사귀자가 계속 월드의 행동을 일관성이 없게 만들고 성관계를 방해해서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다른 성격은 위의 예처럼 다른 성별이 존재할 수도 있으며 백인 안에 흑인이나 황인종이 존재하는 등 다른 인종이 존재하기도 하며 20세 환자 안에 4, 5세의 어린이부터 70세의 노인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다중인격장애 환자는 자신 안에 여러 명의 성격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도중에 자주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또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조정을 당하기도 하고 자신 안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고 자주 기억이 끊기는 경험을 한다. 다중인격장애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어린 시절 특히 5세 이전의 정신적인 상처 때문이다.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성적이나 성폭력은 크나큰 충격이기 때문에 기억 속에
억압이 된다. 그들은 이런 억압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격의 한 부분을 분리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 분리된 인격은 결국 조금씩 성장하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월터의 경우도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로부터 계속되는 정신적 육체적인 폭력을 겪었다. 다정이교육 장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성격이 바뀔 때마다 신체적인 반응도 바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원래 오른손잡인데 성격이 바뀔 때 왼손잡이로 바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어떤 동물이나 음식, 약물에 알레르기가 보이는 환자가 성격이 바뀌면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다정인격 장애 환자는 원래 고혈압이 있었지만 성격이 바뀌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또한 드물지만 눈동자의 색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알릴 수가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성격, 즉 마음의 변화는 바로 신체의 상태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격이 바뀔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이 나타나지 않듯이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질병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예로 말기질환이 자연치유를 할수 있다. 우리는 가끔 물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치료 없이 치유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의학에서도 불치의 질병이 설명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런 예는 매우 드문 경우다. 이런 자연 치유를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의 병을 가져왔던 편향된 태도를 고치고 새로운 방식의 생활 태도를 받아들였다는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 무엇 때문이라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성격적 마음의 변화가 신체의 변화를 작은 것에서부터 기적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인간의 감정이 신체에 영향을 준 극단적인 사례가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입원했던 한 젊은 여자 환자가 있었다. 그 환자는 1개월 동안에 숨이 가쁘고 가슴에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다. 신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악령이 씌였으며 이로 인해서 23번째 생일이 되기 전에 죽을 운명이라고 공포에 떨고 있었다. 결국 그 환자는 23번째 생일 전날 사망했다. 결론적으로 몸과 마음은 떼어야 될수 없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